각도가 너 첫 번째 터치에서 너무 이 사람 앞에 두고 별로 안 가까요. 이 사람 앞에 두고 이렇게 친다는 거야. 어? 근데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건 똑같지. 뭐야? 아. 문제가 뭐야? 어? 뺏길 확률. 뺏길 확률이 높지. 뺏길 확률이 높잖아. 이렇게 가져가면. 네.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90도로 가져가는데 네. 더 크면 더 클수록 좋아. 이런 식으로. 어? 오케이? 네. 이렇게 당겨줘야 돼. 그래야 안 걸린단 말이야. 내가 딱 가지고 있는데 그냥 멈췄어. 아, 이런 상황에 멈췄어. 네. 근데 막 상대가 뛰어. 바로 그때 이런 식으로 가. 내가 앞으로 가면서 하면 공이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좀 어려워. 앞으로 갈 때 쓰기. 내가 어쩌다 공을 딱 멈췄는데 상대가 막 달려와. 그때 이런 식으로 가. 오! 타이밍. 아, 네. 그 느낌 잡아주는 느낌으로 밀고 나가야 돼. 치는 게 아니고. 어, 이게 결국에는 이런 느낌이지. 발을 뒤에 놔두라 했잖아. 이렇게 뒤에. 네. 뒤에서 당기는 거잖아. 각도를 네.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뒤에서 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느낌이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뒷발에서는.